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문을 읽다가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 있어가지고, 다 세금에 손을 벌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많이 거둬들일 것인가. 그러니 뭐 날로 국가의 생산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건강보험료도 올리고 뭐 근로소득세도 올리고, 어떻게 하면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둬들일 것인가, 그것만 고민하지 않습니까? 크게 배움이 없어도 참 건강한 인생 철학을 필요하시는 분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인생 철학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유럽식으로 이야기하면 고전적 여러분들 자유주의라고 하고,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보수주의다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죠. 보수주의자, 고전적 자유주의자. 오늘 여러분들 아침이 일찍 상계동에 출발한 첫 차가 3시 50분이네요. 버스가. 강남으로 가는 버스가. 노원구 상계동을 출발해서 강남구 신논현역까지 가는 8146번 버스가 오전 3시 50분에, 주로 강남 1원에 청소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타는 버스입니다. 이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 3시에 일에 나선 79세의 여인, 내 힘으로 밥 벌어 먹으니 복 아닙니까? 멋진 이야기죠. 내 손으로 밥을 벌어 먹으니까 그게 복이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나라가 언제 골로 가는 거 하니까, 내 힘으로 밥 벌어먹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면 나라가 골로 가는 거죠. 개인도 골로 가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대화의 중심 세력들이 가졌던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 한국인들이 많이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내 손으로 밥을 벌어먹으니까 복이 아닙니까? 내 손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 밥을 벌어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다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분은 연세가 79세입니다. 이 조선일보의 아무튼 주말팀이 새벽에 가장 첫 차를 타가지고 발로 뛰는 기사를 썼네요. 그리고 이 버스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해 첫 출근날 새벽 많은 버스에 탑승한 것을 계기로 신설됐고, 당시 146번 버스에 탔던 새벽 노동자들이 한덕수 총리에게 4시 5분인 첫 차 출발 시간을 15분만 앞당겨달라고 요청했고, 보름 만에 3시 50분 발 8146번 버스가 등장했고, 서울시에 따르면 새벽 많은 버스는 서울 지역에서만 179노선이 있다. 179개 노선이 있다는 겁니다. 새벽 첫 차를 타는 사람들을 따라가서 취재를 했다. 아주 감동적이죠. 여러분, 이게 철학적으로 보면 고전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이걸 미국식 용어로 하면 보수주의자인 거고, 가장 제가 볼 때는 건강한 인생 철학인 겁니다. 내 손으로 밥을 벌어 먹어야겠다. 이게 살아있으면 그 사회는 일어서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많은 어려움에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을 앞으로도 계속 나이를 먹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소위 진정한 보수주의 목소리를 내는 데가 드물기 때문에, 내라도 선거 문제뿐만 아니고
두루두루 고전적 자유주의자 이런 보수주의의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야겠다. 보수주의 이름들 철학을 견제하는 데서 표현의 자유를 철두철미하게 이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보수주의자들이 선거에 손을 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좌파들과 이런 보수주의의 큰 격차라는 것은 공정함과 정직성에서 엄청난 격차가 있는 거죠. 좌익들은 기본적으로 거짓과 위선과 조작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 사람들의 생활 철학이니까. 그러나 그들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보수주의자들, 진실된 보수주의란 것은 공정함과 올바름과 여름 정직함이란 토대 위에서 인생과 사업을 다 올린 거죠. 나라 돈을 구걸하지 않고 나이가 들더라도 운명을 탓하지 않고 내 힘으로 벌어먹고 살겠다. 나는 부모한테 이런 철학인 걸 못 배웠지만 부모가 사는 것을 보고 뭐죠 이렇게 배웠고 평생 그렇게 견제하는 겁니다. 나라 돈을 타먹기 위해서 무슨 짓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학을 30대부터 확산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것이 뭐죠 막힐 때 아 나라가 앞으로 많이 어려워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웬걸 어려워지는 거에 더해가 지금은 뭡니까? 온 전신의 암덩어리처럼 뭡니까? 선거까지 도둑질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보수주의자는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좌익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사람들은 원래 조작과 위선과 이름들 거짓이 일상이니까. 철학이 여러분 없으면은 삶도 흔들리고 나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정한 보수 정당이 있습니까? 보수를 팔아서 권력을 탐닉하는 인간들은 있지만 대한민국에 진정한 진실된 보수 정당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당대표 경선을 보면서 이런 뭘 느꼈습니까? 대한민국에 보수 정당이 없습니다. 보수 정당이. 권력은 맛있겠지만 그것이 아마 한국의 미래를 완전히 옥죄일 겁니다. 얼마나 이런 멋진 겁니까? 부모들이 여러분들 7남매 8남매를 낳아가지고 물론 도와줄 나라도 없었지만 그냥 그분들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새끼들을 다 키우고 믿기고 입히고 교육시켜야 된다. 그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 그것이 뭐죠? 고전적 자유주의고 그것이 보수주의지 않습니까? 배는 불러졌지만 그런 삶을 이 지탱하는 그 건강한 생활 철학은 많은 부분이 한국 사회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라짐의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앞으로 지불하겠죠. 오전 3시 50분 정도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분 말씀이 이옥자 씨 79세입니다. 수락산역에서 8146번 버스에 올라탔고 행성지는 강남구 삼성역 무역센터고 청소일을 시작한 지는 30년이 됐고 남편은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세상을 떠났고 경남 합청에서 농사를 짓고 구멍가게를 하며 삼남매를 키웠고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때 청소일을 시작했고 60대 170만 원을 받았던 월급이 70대 130만 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이 일이 너무 좋습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바로 보이니까 이 나이에 움직여서 밥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금쪽같은 15분을 벌었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를 더 청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79세면은 6.25가 터졌을 때 아마 이제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이분 소식을 제가 접하면서 예. 이 재미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바로 보이니까 예.
가장 빨리 효과가 나는 것이 이런 뭡니까? 청소입니다. 청소. 가장 빨리 효과가 나는 것이 여러분 뭡니까? 예, 설거지입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요즘에 젊은 분들이 다 다르겠지만 저 연배만 하더라도 예, 설거지 잘 안 하시는 남자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가장 빨리 효과가 드러나는 것이 청소고 설거지인 거죠. 예.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성취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면 결과가 바로 보이니까요. 청소가 바로 그렇거든요. 예, 화장실 청소를 하면 깨끗해진 게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일들은 시간이 좀 있어야 나오는데. 참 건강한 삶의 철학이자 생활 철학이고 오늘 우리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공유하고 싶은 그런 삶이자 생활 철학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입니다.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나라 돈에 뭡니까 구걸하지 않고 자립자존이란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밥을 벌어먹는 게 복입니다. 이분들 크게 배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생활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생활 철학인 거죠. 이런 정신이 복원이 돼야 국가가 번영할 수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뭡니까? 나라 돈을 빼먹지 못해가지고 혈안이 된 인간들이 덕실덕실한 세상에서 정말 오늘 이 옥자님 79세 분의 그런 일성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 이런 부분을 일깨워주는 거죠. 나라 돈 가지고 외유가고 나라 돈 가고 이런 중국의 휴양지 가가 놀러 다니고 이런 인간들이 도처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빨리 효과가 나는 것이 청소입니다. 청소. 예, 설거지고. 예. 후진국을 가면 여러분 가장 놀라는 게 뭡니까? 지저분함이, 예, 지저분함을 청소하는 데서부터 정신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밥을 벌어먹고 살아야겠다. 이게 여러분들 한국의 예, 오늘을 잊게 한 겁니다. 세상은 다 바뀌죠. 사람도 바뀌고 예. 그리고 뭐죠? 물건도 바뀌고 모든 게 바뀌니까 지금 대한민국 엄청나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바뀐 겁니다. 예. 불의에도 눈을 감고 부정에도 눈을 감고 불법에도 눈을 감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자기한테 도와주지 않다고 툴툴대고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최기홍님께서 1년 365일 저도 새벽 2시부터 일합니다. 예. 저도 무진장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유튜브도 주말에 그냥 안 쉬고 하지 않습니까? 안 죽을 만큼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재수 장군이 아니고 이재수 장군이네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